감사합니다. 일단 오리백숙부터 먹어. 닭볶음탕은 양념이 강해서 이거 먹고 나서 오리 먹으면 오리 맛을 못 느낄 수도 있어. 역시 이지우. 군대 가면 너 머카리스마 설명 못 들어서 어떡하냐. 먼저 오리 가슴살부터 먹어. 제일 담백한 부위라서 먼저 즐기는 게 좋으니까. 나서 국물에 푹 담가서 촉촉하게 해서 먹어봐. 자. 고마워. 담백하네. 맛있네. 다음엔 다리. 다리 먹을 때는 뼈채로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 살만 발라서 앞접시로 가져가. 그래야 끓이면서 뼈에서 계속 진국이 나오거든. 자, 대영아. 오리고기 많이 먹어서 질린다 싶을 때, 그때는 이 반찬으로 나온 쌈모에다가 이렇게 오리고기랑 채소랑 이렇게 같이 싸서 겨자 소스에 찍어서 먹어봐. 자, 오리 전병을 따로 사 먹을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 진짜 맛있다. 자, 이제 닭볶음탕 먹자. 닭은 왼다리가 더 맛있어. 대부분의 닭은 이 왼쪽 다리로 서 있는 습성이 있거든. 그래서 이 왼다리가 더 크고 쫄깃하지. 엄청 크네. 고마워. 아, 자연의 맛이다. 좀 매운데? 안 돼. 매우면 이 물 말고 오리백숙 국물 마셔봐. 매운 게 한 번에 싹 내려갈 거야. 기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옛날부터 소는 누가 사줘도 먹지 말고 돼지는 누가 사주면 먹고 오리는 내던지고라도 사 먹으라고 했어. 그게 다 이 기름 때문이야. 오히려 약이 되거든. 그래?
이제 밥 먹어야지. 고기 남은 거는 덜어주고. 사장님, 여기 영양밥 두 개랑 흰밥 두 개요. 밥을 왜 두 종류나 시켜? 영양밥은 이렇게 백숙 남은 국물에 죽처럼 끓여 먹어야 맛있고, 닭볶음탕 남은 양념에는 흰밥만 볶아야 맛있거든. 오. 볶음밥부터 먹어. 그래야 후식으로 죽 먹으면서 개운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역시 이지우, 보통은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데 죽으로 후식을 먹다니. 볶음밥 먹을 때는 그만 그만! 야, 대체 밥 한 번 먹으면서 무슨 팁을 얼마나 내놓는 거야. 기가 막혀서 내가 다 적었다. 닭볶음탕보다 오리 백숙부터 먹기, 오리 가슴살부터 먹기, 오리 가슴살은 국물에 담가서 먹기, 오리 다리살만 발라서 먹고 뼈는 국물 우려내기, 오리고기 쌈무로 전병 만들어 먹기, 닭다리는 더 맛있는 왼쪽 다리 먹기, 매울 땐 물 대신 오리 백숙 국물 먹기, 오리 백숙엔 영양밥으로 죽 끓이기, 닭볶음탕에 흰밥으로 볶음밥 만들기, 닭고기 볶음밥 먼저 먹기, 오리 백숙 죽은 후식으로 먹기. 혜영아, 여기 남은 고기 네가 다 먹어. 군대 가서 훈련하려면 미리 몸보신 해야지. 그냥 가는 군대도 아니고 쫓기듯 가는 군대인데 마음이 허할 땐 배라도 든든해야 돼. 그래, 남들은 면회 때 부모님이 음식 싸우겠지만 너희 부모님은 그럴 여유가 있으시겠니? 내가 뼈 발라줄게. 야, 임마, 대형이 뼈 빠지게 본 돈 다 날렸는데 그 앞에서 뼈 빠지는 걸 보여주고 싶냐? 대형아, 내가 진석이 대신해서 사과할게. 좋아,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낙지는 가을이 제철이라 여름에 먹는 건 이른데. 뭐라고? 얘가 지금 낙지로 보여? 야, 그렇다면 그건 금귤과 오렌지를 구별 못하는 것과 같다고. 얘는 세발낙지야. 세발낙지인 거 압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세발낙지가 낙지랑 다르게 여름이 제철인 건 왜 몰라? 낙지는 가을이 제철인데 세발낙지는 여름이 제철이다, 그 말 하려고 했거든요? 세발낙지라 해서 발이 세 개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리가 가늘어서 간을 세, 세발낙지라는 말 하고 싶은 거지. 이 세발낙지가 특별히 다른 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결국 낙지의 한 종류이고 먹이와 생태환경으로 인한 성장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 알거든요? 아이고, 말싸움하다가 낙지 다 도망가겠네. 냉면에서 도망가는 낙지나 잡아요. 야, 내가 냉면을 안 비벼도 낙지가 냉면을 알아서 비벼주네. 새콤한데요? 달콤한데? 새콤 달콤하네요. 고소한데요? 이제 아시죠? 짠! 많이 먹었어.